세대. 맞아요. 어? 이게 있잖아. 이게 내가 나도 좀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. 엄마한테 이제 평상시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. 아이고. 그게 이 가슴이 진짜 한이 맺히더라고. 한 번도 없다고? 한 번도 없어. 근데 아이고 눈물 흘러. 돌아가시기 5분 전에 아이고. 오 그때 막 이렇게 요즘 형 그냥 혼자 자기 전에 이제 엄마랑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지. 혼자서 이렇게. 요즘에 아직까지 이제 계속 술 마셔야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. 술 기운에 이제 사랑한다고 많이 하지. 스친 바람에도 마음이 시려요. 그대 목소리. 아, 그거를 대화가 서로 오고 갈 수 있을 때 이렇게 더 생생할 때 그러니까. 그게 살아 계실 때 젊으실 때 잘해드려야 돼. 연세 잡수는 잡수는 것도 맛을 잘 모르잖아. 네. 그럼. 근데 잘한다고 해도 또 돌아가시면 후회되는 게 있더라고요. 잘했어도 돌아가시면. 그럼 후회지. 그럼. 정우 씨도 고3 때 네.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. 그래서 그 영화가 진짜 정우 씨의 그 얘기를 담은 영화라면서요? 예, 그 바람. 그렇죠. 그러니까 선생님 그 이 VCR 보면서 되게 그 놀라운 게 그 저희 아버지도 이제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 오래 병원에 계시질 않으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바람이라는 그 영화도 거기에서도 이제 나와요.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 그 살아계실 때 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 그 사랑한다고. 그렇죠. 이게 너무 비슷해서 그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겠네요. 예. 지금 보면서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 못다 했던 그 말을 이제 영화에서나마 그냥 말씀드려서. 그렇죠. 예. 어머니는 계시죠? 예, 어머니 건강. 어머니한테 예. 몇 배로 더 잘해드려요. 그래야죠, 어머니. 예. 아니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아무래도 뭐 많이 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언제 좀
부모님, 아버님 생각이 좀 가장 많이 나세요? 그 어떤 그 제가 어렸을 때 네. 어 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어머니들 계시니까 제 어머니 같아서 자꾸 이렇게 착해서 그래요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어 지금은 아마 그 잘 느끼지 못할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아버지 생각이 더 나죠. 그렇고 그 더 많이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날 거라고. 그렇지.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생각이 더 많이 나고. 그래요. 참 이게 예.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그 맞아요. 때문에 예. 정말 계실 때 그런 그 마음을 한껏 좀 못해주고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슬픈 거예요. 예. 예. 그 마음은 다 아는데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맞아. 것 때문에 뭐 늘 죄송스럽고 모든 게 그죠. 그렇게 그렇죠. 하려면 아버님이 연세를 오래 사셨으면 그걸 저 지금 저렇게 잘 됐으니까 잘 하지. 예.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눈물이 나는 거야. 그죠? 그런 것 같습니다. 응, 예. 맞아요. 예.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. 그쵸? 모르지. 참. 저도 그랬었어요.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혼잣말로 그냥 그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늘에 계시면서 이해해 주시겠죠? 아니, 다, 예. 다 들으셨어요. 예. 예. 난 아드님이 그러는 게 더 아주 눈물이 나네. 네. 아이고, 아니야, 괜찮아. 아이고, 내가 민정이 우는 걸 내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다. 어? 태어나서. 어? 민정아. 어? 아니, 멋있어. 어머니 때문에 우는 건데. 그럼. 멋있어. 자, 아버지 그러면 좀 우니까 가슴이 좀 아이고 좀 후련해. 응? 그래. 그지. 어머니, 아버지 이제 가보겠습니다. 민정이가 너무 너무 사랑한답니다. 목숨 바쳐 의리로 사랑한답니다, 어머님. 아버님, 두 분이 사이좋게 계십시오, 어머니. 아버님 또 오겠습니다. 편안히 계세요. 또 올게요. 어머니, 아버님. 깜짝이야. 아우 깜짝이야. 하늘나라에서 예 하늘나라에서 또 건강하게 잘 맞아요. 계시라고 네, 그런 거죠. 눈물이 쏙 들어가네요. 어? 그분 다 돌아가셨다고. 극락왕생 하시라고. 어머니, 극락왕생 하십시오. 어머니, 어머님, 극락왕생 하십시오. 건강하십시오. 이게 신경 쓰니까. 아, 이게 형 나. 괜찮나? 아, 좋아. 아, 내가 생각해도 웃기다.